뉴욕롤 유행인 것 다들 아시죠? 뉴욕롤 또는 크롬블리니로 불리는 원형이 크로아상은 2020년 틱톡에서 처음 소개되어 인기를 끌게 되었고 2022년 뉴욕의 라파에트 베이커리에서 처음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간 디저트입니다. 원형 크로아상 도우에 가나슈를 얹고 크림을 주입한 형태로 프랑스어로는 회오리를 뜻하는 뚜르비옹, 미국에서는 뉴욕롤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트리 생지로 성형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간편하게 데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냉동 뉴욕롤 완제를 소개합니다. 매장에 디스플레이하고 포장하기 유용한 종이 홀더도 함께 공급됩니다. 냉동고에서 뉴욕롤 박스를 꺼내주세요. 냉동 상태 그대로 구워주세요. 상온에서 5분 스탠딩하여 온도 평형을 이뤄주세요. 뉴욕롤의 아래 구멍을 뚫어주세요. 크림 파티시에 40g 주입합니다. 코납을 겉면 골고루 발라주세요. 잘게 부순 구운 아몬드 슬라이스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뉴욕롤 냉동 완제로 응용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세요.